자, 또 우리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죠. 자, 가로 2번 건축학의 거부 이 파트도 중요표. 이 건축허가를 우리가 신청했다. 그러면 이 허가권자께서는 허가요건을 구비했다. 그러면 바로 허가권을 행사해서 건축허가를 내줍니다. 허가권자인 아까 7명 있었죠? 그네들도 자기 마음대로 허가권을 휘두를 수가 없도록 하고 있어요. 쟤네들도 법에 구속당해서 허가를 행사해야 됩니다. 이런 이 허가권자가 아까 행정청 있죠?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사, 시장, 군수, 자치구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7명이 있었는데 이 행정청에서 행사하는 건축허가라고 하는 그 행위는 행정행위로서 원칙적으로 기속적 행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요. 지네들도 법에 구속당해서 재량권을 행사해서 마음대로 허가 불허가를 결정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외해가 있어요. 이것만은 법에 근거해서 허가권을 바로 약간 재량적으로 휘둘릴수록 허용합니다. 그래서 설령 우리가 허가요건을 구별해가지고 이 허가권자에게 허가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은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랬다 하더라도 우리가 바로 다시 허가신청을 하더라도 계속 불허가 되면 우리는 법적으로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냐? 바로 위락설하고 숙박설. 그 장소 또 그 산사태 또 상습 침수지로서 바로 방제지가 있다. 상습 침수라고 하는 그런 장소가 있다. 이런 장소에서는 여러 가지 안전성을 확보하고 또 주관경 교환을 보호하기 위해서 바로 이런 외해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허가권을 구별해서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두고 있어요.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가로 2번. 건축을 거부해서 허가권자는 건축 허가를 하고자 하는데 건축기본법에 따른 한국건축 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그건 참고로 보시고 중요한 아니고 다만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허가권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이랑 동그라미 1번 2번 묶어쳐요. 동그라미 1번과 2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 실무 거쳐서 건축화를 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어떤 거냐? 유숙이 이렇게 나와있죠. 유락설, 숙박설. 그래 유락설하고 숙박설 때 약자로 유숙이. 유숙이라고 하는 이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는 자들이 허가 신청을 했다. 허가 신청을 받았던 허가권자가 검토해 보니까 해당되지 건축하는 그 유락설, 숙박설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 줄 것이고 교육환경 줄 것이에요. 그래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고려해 보니까 정말 부적합해. 그러면 건축위원회 실무 거쳐서 건축허가를 하지 않고 거부할 수 있다 이겁니다. 주거환경, 교육환경. 유숙이가 문제가 됩니다. 유락설, 숙박설은 이런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고려해 볼 때 부적합하다라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 실무 거쳐서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두 번째, 자, 이 방제주겠다 줄 것이고 자연재 위험 개선 쪽에다 줄 거예요. 이런 주거에 있는 곳에서 바로 그 안에 대지 가지고 건축물을 확인하고 건축화 시에 들어왔는데요. 보니까 그 설계 도세 지하층의 일부 공간을 확보해서 일단 주거용으로 사용하겠다, 거실을 설치해서 이용하겠다 이런 서류가 들어왔어요. 이 방제 주거는 산사태, 상습, 침수 우리가 있는 지역들 이런 데다 재해를 예방하고자 정한 지구입니다. 이런 방제주라든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쪽에서는 생명 안전이 더 중요하죠. 그래서 여름에 장맛비와 하여 산사태가 발생하고 침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어디부터 건축물을 덮쳐버리냐? 지하층부터 덮쳐버립니다. 그래서 지하층에다가 사람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거주공간을 넣어버렸다. 또 거실을 넣었다. 그러면 설계 도상 그런 도움이 들어오면 이건 안 된다라고 건축을 거부해도 돼요. 자, 그래서 2번 방제주거, 자연재해 위험 개선 주거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갖다 줄 거요.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하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 이런 경우 정말 부적합하다라고 인정되면
건축위원회 심을 쳐서 건축을 거부할 수 있다. 꼭 받으시고. 자, 가로 3번도 작년에, 재작년에 나왔습니다만은 또 나오니까 건축화 제안도 잘 받으세요. 건축화 제안이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장을 제안하고 넘어서 보면은 2번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 제안해가지고 나와있죠. 3번 제안 절차, 4번 제안 기간. 여기까지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는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꼼꼼하게 잘 체크해서 자기 것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는 건축허가권을 공부했죠. 건축허가권자면 몇 명을 내포하느냐? 7명. 특별 자치시장 그리고 특별 자치 도지사 그리고 시장 군수 자치구 구청장 그리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이렇게 있었죠. 얘네들이 건축허가권자였습니다. 자, 그래 이 건축허가라고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속적 행정으로서 이 허가권자께서 우리로부터 건축화 신청을 받았다고 하면 원칙은 허가권을 구비했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게 돼 있어요. 아까 외해적으로 위수기하고 방제지구 자연재 위험 개선 쪽은 예가 있었죠. 그런 경우 아니면 허가권 구비했을 때 허가 내줘야 됩니다. 허가를 내주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죠. 어느 지역을 바로 환경적으로 보존해야 되는데 막 그 건축을 해서 그 환경 보존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면 환경 보존 조치를 행정청에서 취할 때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또 어느 지역에 국방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막 건축물 건축해서 군사의 비밀을 바로 빼갈 가능성도 있다. 그럴 때는 좀 야 여기서는 당분간 허가권을 행사하지 말라. 너네들 허가권을 당분간 행사하지 말라. 이렇게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걸 건축화 제안이랍니다. 근데 이미 허가를 받아가지고 공사에 들어간다. 착공신고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죠. 이때 착공신고를 하고 들어가는 경우 야 이거 착공신고 들어오면 착공신고 받아주지 마라 라는 허가받은 건축물로 착공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건축화를 제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허가받은 건축물로 착공도 제한할 수 있는데 이걸 묶어서 건축화가 착공 제한을 합니다. 이 제한은 아주 별도로 한 문제값이니까 잘 봐두셔야 돼요. 건축허가 제한 뭐 그리고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 제한 둘 다 다 할 수 있다. 이때 제한을 누가 하느냐? 여기 이네들을 허가권자 합니다. 이 7명을 묶어서 허가권자라고 그래요. 이 허가권자보다 더 상급자 계신데 그분이 국토교통부장 아니죠? 이 국토교통부장께서는 이 허가권자, 야 너네들 당분간 이거 허가권 행사하지 마 라고 제안할 수 있고요.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 신고 수리하지 마 라고 착공도 제안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국토교통부장은 이 허가권자 권한을 다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요. 시장 군수보다 위에 계신 도사 계시죠.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이 도사님은 바로 자기 밑에 있는 시장, 군수 있죠? 야, 너네들 당분간 허가권 행사해 마.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도 바로 제안할 테니까 착공신고 수리하지 마. 이렇게 도사님은 자기보다 하급자인 시장, 군수의 권한을 제안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자치구청장, 서울에 특별시장 계시죠? 서울특별시장은 서울특별시 25명 자치구청장인데 야 너네들 당분간 자 모 구의 구청장 당분간 건축허가권 행사하지 마.
해가받은 건축물 착공도 바로 신고 들어오면 수리하지 마. 이렇게 착공도 제한할 수 있어요. 그리고 6대 광역시장도 자기보다 하급자인 자치구청장 또 자기의 광역시장 안에 있는 군수, 야, 너희들 당분간 허가권 행사하지 마. 라고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권자는요, 국토교통장하고 그 다음에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있는데, 여기서 국토교통장은 허가권자 7명과 다 제한할 수 있다. 그리고 도의사는 시장구수권만, 광역시장은 자기 밑에 있는 자치구청장하고 군수권만, 특별시장은 자기 밑에 있는 자치구청장만 제한할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 걸 제한할 수 있다. 국토교통장은 허가권자 거 다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이걸 좀 구분하십시오. 그게 바로 동그라미 1번과 2번 나옵니다. 이때 국토교통부장은 어떤 경우에 이네들의 권한을 제한할 수 있냐? 국토관리상 필요할 때. 그리고 다른 부서의 장관을 주무장관하는데 거기 동그라미 1번 보면 주무장관에다 줄 거예요. 주무장관 하면 국방은 국방부 장관이죠. 국방부 장관이 좀 건축화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제한 좀 해주세요라고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하면 국토교통부장, 야 너네들 당분간 허가권 행사하지 말라.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도 받아주지 말라라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또 문화재 보존상 바로 문화관광체육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한테 요청할 수 있어요. 환경보존상 환경부장관이 국민경제상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렇게 제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안을 요청할 수 있냐는 장관이다. 주무장관이다. 근데 시험에 나왔습니다. 교육감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화의 제안을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교육감 아닙니다. 장관 아니죠. 그래서 그걸 좀 주의하시고 넘어가서 자 2번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는 지역객상, 도시객상 필요하다 인정되면 시장, 군수, 구청장 것만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가 자기보다 하급자인 이네들의 권한을 제한했다면 일단 제한조 취하고 나서 즉시 국토교통부장한테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법적으로 보고받았던 국토교통부장이 야, 그 제한이 지나치다.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닌데 왜 제한했느냐? 라고 그 해제를 명할 수 있습니다. 명했다 또 합시다. 명할 수 있지 권고할 수 있다. 그럼 틀리겠어. 권고는 바로 강제성이 없는 그런 행정지도에 불과합니다. 근데 명은 명령의 약자로서 강제성이 내포되는 권력적 행정작용이에요. 그래서 명이지 권고하면 틀린다는 거 한번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으면 틀려요. 명. 동그라미 3번. 이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시사 이네들 제한권자죠. 이네들은 건축하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는 바로 주민 후 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인의 심을 차고 그 다음에 제한을 하게 될 때 왜 제한하는가라는 목적과 제한을 하게 되는 기간, 대상 건축물 용도와 그 대상 구역의 위치, 면적, 경계를 상세히 정해가지고 자 아까 국토교통부장이 제한했다. 근데 제한했던 장소가 서울특별시에서 그 허가권 행사 못하도록 제한했다면 바로 서울특별시장의 권한을 제한한 거죠. 제한하고 나서 그런 제한하게 된 사항을 자세히 정해가지고 이 허가권자한테 통보를 해줘요. 그러면 이 허가권자가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도록 공고를 합니다. 알린다 이거 말이죠. 우리에게 알린다 이거 공고죠. 그래서 이 제한했던 자가 직접 공고를 해서 우리에게 알리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한테 보내가지고 허가권자가 받아서 공고를 해서 알려준다 이걸 받으십시오. 3번에 바로 허가권자에게 통보해주고 통보받은 허가권자는 그 제한 내용을 지체없이 공고를 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4번. 이 4번이 이제 키포인트 같아요. 4번은 별도로 별표 딱 3개 달고 이때 이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의사께서 건축화를 제한한다,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한다 라고 할 때 제한을 하게 되면 제한한 그 동안은 우리가 허가를 신청하더라도 허가를 안 내주죠.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야, 그 제한 기간 너무 길면 안 된다. 그래서 그 기간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 숫자가 아주 중요해요. 그 건축화 제한이라든가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 제한 기간은 원칙 2년 이내다. 다만 이래 하나요. 1년 이내 보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수치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4절. 아까 이 공용 건축물은 우리 일반 국민들이 건축하는 건축물하고 약간 차이를 둬서 특례를 두고 있다고 했죠? 그 특례를 지금 보려 합니다. 자, 공용 건축물을 건축해서 1번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지낼 걸 건축물을 건축 대순할 때에는 그 미리 건축물 소지를 관한하는 허가권자와 뭐 한다? 협의. 그래, 아까 그랬죠. 이 공용 건축물은 우리 일반 국민과 똑같이 건축할 때 허가받고 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그거 대신에 그 바로 특례로서 이 공용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건축 협의를 한다고 그랬죠. 협의하면 허가 신고 다 받은 거 간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나왔죠. 자, 예컨대 이 서울에 소지하고 있는 청와대, 누굽니까? 청와대 건축물은 바로 국가수의 건축물이죠. 그게 바로 공용건축물입니다. 그 서울에 있는 청와대 건축물을 부셔버리고 철거 해체하고 말이죠. 그 건축물을 세종시로 바로 확보해서 세종시 대지 확보해가지고 거기다가 청와대인 국가수의 공용건축물을 건축한답시다. 그랬을 때 이 세종시는 누가 허가권자였습니까? 건축 허가권자였습니까? 세종특별자치장이었죠. 세종특별자치장이 있는데 그 세종특별자치장한테 국가가 여기다 청와대 건축물 건축할 때게 공용건축물 건축할 때 세종특별자치장한테 건축하신 허가 받아야 되냐? 건축신고서 내서 신고서 내야 하느냐? 아닙니다. 바로 국가인 자가 바로 이 세종특별시장인 허가권자고 야 너네 지역에 청와대 건축할 거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 끝난 겁니다. 건축협의 끝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건축협의가 이루어지면 건축허가 신고 다 마친 걸 관장하니까 공사에 들어가요. 우리 일반 국민들은 건축할 때 허가 받아라 신고돼서 신고해라고 했죠. 허가 받고 신고하고 공사를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 그럼 뭐 했어요? 착공신고 했죠. 아까 착공신고 했다. 착공신고한다고 그랬죠. 착공신고한다고 그랬죠. 근데 이 공용건축물은 특례가 안정돼서 공사 들어갈 때 착공신고도 필요 없다. 이런 특례가 인정돼요. 그리고요. 자, 여기 우리 일반 국민들은 착공신고하고 공사 들어가서 공사 다 완료됐다. 그러면 사용할 때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사용승인을 신청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허가권자한테 사용승인서를 받아야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이 공용건축물은 바로 우리 일반 국민과 똑같이 공사 다 끝났다. 청와대 건축물 공사 다 끝났다. 그러면 세종특별자치단체한테 이거 공사 완료됐으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승인서 좀 내주세요라고 사용승인 신청하느냐? No. 사용승인 신청하지 않고 공사 다 끝났다라고 공사 완료 통보만 이 허가권자인 세종특별자치단체한테 공사 완료 통보하면 그걸로 사용승인에 가름하는 특례가 인정됩니다. 자, 그걸 체크해 봅시다. 가로 1번 다시 보겠는데 그 국가 지자체는 지네들을 건축물을 건축 대수선하려 할 때는 미리 건축물 소지에 관한 허가권자하고 건축협의를 해야 한다. 건축협의가 이루어지면 건축가 건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됐고 2번 이렇게 협의한 건축물을 다 줄 거예요. 이때 협의한 건축물은 공용건축물이다 이렇게 써놔요. 협의한 건축물이 공용건축물이죠. 국가 지자체 겁니다. 이걸 이해하시고 이런 협의한 건축물은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우리 일반 국민같이 똑같이 사용승인 신청해서 사용승인 받고 사용할 이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특례가 인정된단 말이죠. 그래 사용승인을 받지 않냐고 그 대신 뭐하냐? 그 공용건축물은 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러면 공사가 끝났다라고 허가권자한테 뭐 하면 된다고요? 통보하면 끝이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넘어오셔서 건축 신고 나왔죠. 우리 일반 국민들 바로 건축할 때에 건축 신고 대상은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걸 간주한다고 그랬죠. 이때 신고 대상이 딱 특정됐어요. 이것만 신고 대상이고 이거 아니면 우리 국민들 허가 받아야 됩니다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신고 대상일까? 자, 가로 2번 나옵니다. 461페이지 가로 2번 보면 건축 신고 대상 건축물 거기 나와 있죠. 자,
건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미리 그 신고 수리권자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신고하면 바로 신고 대상 신고하면 허가 받은 거 한 줄 아니까 별도로 허가 받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어떤 것이 신고 대상이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 묶어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 이 신고 대상은 바로 1번부터 쫙 5번까지 있죠. 이게 바로 신고 대상 딱 이렇게 묶어놔요. 그래서 신고 대상 건은 이것이다. 어떤 것이 신고 대상이냐? 1번 볼까요? 바닥 면적계가 85제곱미터인 그 증축, 개축, 재축. 그래, 여러분들이 개축, 재축, 증축을 하는데 바닥 면적계 85제곱미터를 초과하면 허가 받습니다. 증축, 개축, 재축 허가 받고요. 85제곱미터 이내면 신고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범위에 따른 비도시역 관리 농림 자연 보전지역이 나와있죠. 이 지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이 건축물 건축한다 그때는 신고합니다. 다만 이 비도시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역에서는 의 건축은 제외된다. 박스 안에 들어가 보니까 비도시역에 바로 지구단위 계획이 지정됐다. 또 A 방제주가 지정됐다. B 붕괴 위험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런 지구단위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제주라든가 붕괴 위험지역에 있는 대지 가지고 바로 건축할 때는 규모가 감시 하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역년 A, B 있죠? 거기다 건축 허가 대상 이렇게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3번 연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이 있는데 이걸 대손한다 그때는 대손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다음에 해당 대손 기역부터 시역까지 보면 대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증설해체 수선변경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중에 수선에 의한 대손이 되면 그것은 다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하고 합니다. 그래서 내랫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게 되는 것이 대손이다. 대손 신고입니다. 이때는 건축물로 규모와 관계없이 대손 신고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의 기억을 보시면요. 5번 보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 거기다 줄 거예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건축 이렇게 건축에다 또 한번 쳐놓고요. 자 기업 보면 연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옆에다 말을 써볼래요. 건축물로 건축 이렇게 그래 연면적 합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대지가 있다. 하나의 대지 안에 연면적이 있다면 이걸 다 합산한 것이 연면적 합계입니다. 하나의 대지 안에 있는 연면적을 싹 합계한 것을 연면적 합계라고 그래요. 그래 여기 연면적 뜻은 그렇죠. 하나의 건축물을 각층 바닥면적 합계라고 했죠. 하나의 건축물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 있다면 이렇게 이거 바닥면적이 각각 50제곱미터다 그러면 이 하나의 건축물로 각층 바닥면적 합계가 연면적이니까 이것은 연면적이 얼마냐? 100이 되죠. 100. 여기도 또 한 동 있는데 1층, 2층으로 됐다 합시다. 그냥 1층, 2층. 각층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면 이것도 이 건축물 연면적이 얼마냐? 이것도 100제곱미터죠. 이때 이 안에 연면적 합계는 얼마냐? 200이 되죠. 이렇게. 그래 연면적 합계는 그런 거예요. 하나의 대지 안에 연면적이 있다면 그 연면적을 다 합산한 겁니다. 그러면 만약 여기 한 동밖에 없다. 한 동밖에 없다. 그러면 여기 한 동이 아니라 이렇게 여기 한 동이 있는데 이게 바닥 면적이 50제곱미터. 또 여기 한 동이 있는데 50제곱미터. 그러면 이 안에 연면적의 합계는 얼마입니까? 이 한 동의 연면적은 50제곱미터, 이거 연면적 역시 50제곱미터. 그러면 합산하니까 연면적 합계 100밖에 안 되죠, 이렇게. 또 여기 한 동밖에 없다.
여기 한 동만 이렇게 세운다. 한 동만 세운데 여기 1층 50점부터 2층 50점부터 50점부터 바닥 면적 확보했어. 그래서 2층짜리인데 각층 바닥 면적이 50, 50이면 이 건축물의 연면적 얼마냐? 100점부터죠. 그럼 이 안에 대지 안에 있는 연면적이 얼마냐? 그냥 100이죠. 100. 100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때 연면적의 의미를 좀 이해하시고요. 기억을 보면 연면적 합계가 100조금부터 이하의 건축물을 건축한다. 그때는 신고. 요걸 해서 가면 이 하나의 대지 안에서 연면적 합계 100조금부터를 초과해서 건축한다. 그러면 허가 이렇게 됩니다. 이때 1번, 5번의 기억 잘 봐두셔야 하는데 연면적 합계가 100조금부터 이하인 건축물 이렇게 나와있죠. 그 옆에다 써라고 했죠. 건축으로 건축 이렇게. 이때 건축으로 건축 이렇게 썼다면 이 건축에는 신축도 포함되죠. 신축.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하는 행위를 말하니까 건축이란 말로 하면 신축도 포함된다는 거 이해해 두시고. 그래서 연면적 합계 100조부터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도 신고 대상이다. 이렇게. 니은. 건축물 높이를 3m 이하까지 바로 증축한다. 그때도 증축신고. 증축이란 것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을 늘린다든가 연면적을 늘린다든가 층수를 늘린다든가 높이를 늘리는 것이 증축인데요. 이때 기존의 건축물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3m까지만 높이를 늘린다. 이건 증축이지만 이때 증축신고. 3m를 초과해서 늘리면 증축 허가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표준 설계 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밑에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도 신고 대상. real 공업적이다 줄, 지구 단위 계획구였다 줄, 산업 단지였다 줄. 이런 공업 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산업 단지에서 건축하는 공장도 신축할 때도 포함합니다. 공장 옆에 있다 건축, 공장 옆에 있다 건축, 건축은 신축도 포함된다 그랬죠. 그때 어떤 공장은 신축도 신고 대상이냐. 규모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점부터 이하인 공장의 신축도 신고. 자, 여기가 공업적이라든가 뭐 산업단지라든가 그 다음에 지구단계인데 여기 있는 땅에다가 이렇게 공장을 신축합니다. 근데 이 공장의 규모가 2층, 1층, 2층, 2층 이하로서 이 연면적 합계가 바로 500점부터 이하다. 그때는 이 공장을 신축하듯 신고. 이 규모를 초과하면 허가받게 돼요. 이때 이 공장의 규모가 얼마일 때만 신고하고 공장을 신축해야 되냐. 규모를 과하셔야 돼요. 2층 이하로서 연면적 합계 500점부터 이하다. 이걸 기억할 때 52공장 이렇게. 52공장 이렇게. 52공장, 52공장, 25공장, 52공장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미음, 농업이나 수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읍면지역에서 가로 건너뛰어서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점부터 이하인 창고라든가 연면적 400점부터 이하인 축사, 작물, 재배사도 신고 대상이다. 창고가 두 자니까 연면적 200점부터 이하까지만 신고. 축사할 때 4, 작물, 재배사 4가 나오니까 400점부터 이하까지만 신고. 이 규모 초과하면 신고가 아니라 하가 대상이다. 이렇게 하십시오. 가로 3번. 우리가 신고 대상은 신고서 냅니다. 그러면 아까 특별자치장, 특별재산소, 시장구수, 구청에 신고 쓸 거냐인데 그네들 며칠 내 수리부를 알려주느냐? 5일. 다만 여러 가지 그 의제 처리상의 다른 협의 등의 사항이 들어왔다 그러면 20일. 아, 가로 4번은 중요표. 이런 건축 신고 대상권에 대해 신고해가지고 신고서가 나왔어요. 신고증이 나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사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 공사를 들어가게 되는 기간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야, 1년에 들어가라 이렇게 하고 있죠. 만약 1년에 들어갈 수 없는 정당한 사유였으면 1년 착수기간 연장받을 수 있죠. 이 기간 내에 안 들어가면 신고율은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숫자를 잘 받으시고요. 가로 4번 통째로 좀 받으시고 오른쪽 넘어오셔서 가운데 동그라미 3번만 받으십시오. 이 건축공사를 진행하게 될 때 건축주가 있고 설계자가 있고 공사시공자, 공사감자 이 네 명을 건축관계자라는데 이네들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요. A라는 사람이 건축을 받아서 건축으로서 공사를 진행하다가
이 A가 B한테 그 명의를 싹 넘겨주고 빠져나갈 수 있죠. 이렇게 건축주가 변경됐다. 그러면 건축주가 변경되게 될 때는 변경허가 받지 않고 변경신고서만 내면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건축과 관련 다 신고사항입니다. 변경에다 떠납시고 신고하면 돼요. 신고. 신고지 허가 받는다. 그리고 신고하면 된다. 설계자도 마찬가지고 시공자도 마찬가지고 감자도 변경되면 신고하지 허가 받는 것 아니다. 변경 허가 받는 것 아니다.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464페이지 가설건축물 나와있죠. 이 가설건축물에서 1번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이 있고요. 2번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가설이 뭘까요? 가짜가 무슨 가짜일까요? 가설건축물 이 가짜가 임시 가짜입니다. 임시로 설치해서 이용하게 되는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이 있어요. 자, 존치 기간은 3년입니다. 근데 이 가설건축물이란 건 나름대로 그 건축과 축조할 돈 들여서 할까 합니까? 그래서 야, 딱 3년만 이용하고 부셔버려라. 그러면 경제적 손실이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3년을 원칙으로 하는데 연장도 가능하다. 이렇게 연장할 때 막 하는 게 아니고 미리 그 기간 끝나기 전에 미리에 연장 허가 대상 허가 신청해서 연장을 받아야 되고요. 신고 대상 연장 신고서 미리 내야 돼요. 그때 이 것이 바로 이따 나오는데 이 가설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 이걸 만든다. 그때 건축한다. 이렇게 하고 때로는 축조한다 그래요. 그래서 가설 건축물도 건축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냥 축조식만 해도 되는 게 있어요. 이때 허가 받아서 건축한 가설 건축물은 전치기간을 연장할 때는 전치기간 만료 바로 14전에 연장 허가 신청을 내면 되고 신고해서 축조한 가설 건축물을 연장하고자 할 때는 그 전치기간 만료 7일 전에 연장 신고서를 내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이제 시험 공부에서 알아둘 것은 같이 봅시다. 허가 대상이 있고요, 신고 대상이 있는데, 이 가설 건축물을 어디에다가 건축할 때는 규제가 쓴 허가를 받아야 되냐. 이 가설 건축물을 이렇게 건축하려고 하는데, 3층으로 건축하려고 하는데, 이 장소가 도시 군객 시설지, 뭐 공원을 만들겠다, 도로를 설치하겠다, 근데 아직 그 사업을 하지 않는 여러분 땅이 있다. 그때 거기에다가 바로 허가를 받아서 가설집을 건축할 수 있어요. 그때는 꼭 허가 받아야 돼. 허가. 자, 그게 나와있죠. 도시군객시설 그다 줄 거고 도시군객시설 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 다 줄 것이고 건축하는 자는 바로 특특시장수 구청장한테 뭐 받아라? 허가 떠납시. 허가제 신고하면 드리겠다. 그때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에 기억리언 디글리언 있죠. 이때 허가를 받게 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 바로 이렇게 되어 있죠. 특광, 특특시장, 군수, 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이 가설건축물 건축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허가해라. 역으로 다음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허가 내주라. 그 말은 역으로 바로 해석하면 봐보세요. 4층 이상인 경우를 제하고는 허가 내주라 그 말이죠. 거꾸로 그러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몇 층 이하야 되냐? 3층 이하이면 허가 내주게 된다 이 말이에요. 4층 이상이면 허가 안 내줍니다. 이걸 잘 이해해 두셔야 돼요. 자, 그래 이 가설건축물을 허가 받아서 건축하고 싶다 그러면 3층이야만 된다. 4층 이상 허가 안 내줘요. 그리고 박스 안에 들어가서 기억 바로 철근 콘크리트 철골 철근 콘크리트 아니야 돼요. 임시용이니까. 그 다음에 니은 전치기간 중요합니다. 전치기간은 3년 이내야 된다. 다만 여기서 도시군객시설사업이 시행될 때까지는 그 기간을 연장을 해줄 수 있다. 그리고 가설 건축물이니까 전기, 수도, 가스 같은 새로운 간선 공급설비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리을 공동태 판매소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니야 된다. 이런 요건을 맞춰야 허가 내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거기에서
전치기간은 3년 이내다 이거 받으시고 청소는 3층에만 내준다 이것도 받으시고 그 정도로 보시면 훌륭하겠고 그 다음 2번 신고 대상 가상실 있죠. 그 어떨 때는 신고하고 축제할 수 있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하선축물 그 정도 보시고 그것들은 바로 오른쪽 페이지 하단 보면 오른쪽 페이지 하단 보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 구청장한테 신고한 후 착공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어떤 것들이 축조신고 대상 가하선축물이냐? 자, 박스 속에 들어가서 두 개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떤 것이 축조신고 대상 가하 건축물인가? 4번 전시를 한 근본주택. 그래 아파트 모더라 수를 전시를 한 근본주택인데 이런 전시를 한 근본주택은 축조신고 대상이 된다 이렇게 아십시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냥 통과해도 되겠고요. 넘어가셔서 467페이지 박스 밑에 가로 2번 아까 말씀드린 거 체크합니다. 이렇게 축조 신고했던 이 가설 건축물의 전치기간도 몇 년이다고요? 3년 그따 체크해요. 신고해야 하는 가설 건축물의 전치기간도 3년이다. 다만 공사용 가설 건축물 및 공장으로 경우는 그 공사 다 완료될 때까지 그 기간을 인정해 준다. 그 다음에 3번 3번에 차 밑에 봐보세요. 가로 3번 가로 3번을 보시면 자, 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연장통지예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도사 시장수 구청장은 가설건축물의 전치기간 만료일 30일까지 가설건축물 전치가 3년인데 3년이 이제 끝나기 전에 미래 30일 전에요 가설건축물 소자에게 이걸 연장하고 싶으면 빨리 연장하가서 내고요 신고든 신고서 내세요 라고 알려줍니다. 자 며칠 전까지 미리 알려주냐? 30일 전까지 가설건축물의 건축직에 다음 사항을 알려준다. 전치기간 만료일이 언제입니다? 전치기간 연장 가능 하다 안 된다 이걸 알려줘요. 자, 그 정도 보시고요. 넘어서 보면 이때 이제 이런 통제가 오면은 가로 4번 가설건축물로 전치기간을 연장하고 싶다 그러면 그 가설건축물 건축주는 연장 허가 신청서 연장 신고서 내면 돼요. 동그라미 1번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은 전치기간 만료 14일 전까지 연장 허가 신청 내면 되고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은 전치기간 만료 7일까지 연장 신고서 내면 연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거 말이죠. 거기까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68페이지 제일로 마지막에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건축허가 신청을 하든 사전결정 신청하든 바로 여러가지 그 의제 처리해주는 사항들이 있었죠. 아까 사전결정 신청을 할 때는 뭐 농지전용 허가를 받게 한 서류, 산전용 허가를 받게 한 서류, 하천부사 하천전용 허가를 받게 한 서류, 개발용 허가를 받게 한 서류 등등 이런 서류를 내게 되죠. 또 건축가 신청을 낼 때도 여러 가지 의제 처리사항을 받기 위해서 관련 서류를 냅니다. 이런 의제 처리사항에 허가 신청서가 들어오면 허가권자는 관련 그 기관장들 옷에서 같이 협의합시다 해서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를 개최해요. 그게 바로 468페이지 01번에 나오는데요.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에서 1번 허가권자는 허가를 하려면 해당 용도 규모 형태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그 관계 법령 규정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건축으로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건축 허가로 의제되는 관련 인허가 등 그리고 신고와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사항을 체리하기 위해서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를 결체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시험권으로서 중요한 것은 2번입니다. 이렇게 허가권자는 건축 복합 민원 일괄 협의를 개최하게 될 때 언제까지 개최해야 되냐? 사전결정 신청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날부터 건축가 신청하면 그날부터 며칠 내에 개최되는가?
10일 이내 이것만 딱 받으세요. 10일. 나머지 통과.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469페이지 보면 건축공사 현장 안정할 예측 있죠? 이건 좀 봐두셔야 돼요. 건축공사 현장 안정할 예측금. 자, 아까 착공 신고를 하고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건축공사에 들어갈 때는 착공 신고하고 들어갑니다. 건축주가. 착공 신고서를 들고 온 건축주가 있는데 이렇게 착공 신고서를 수리하게 되는 허가권자가 보니까 그 건축물 공사가 좀 크다.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이다. 그러면 공사 들어가서 중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중단하면 그 공사 현장이 엉망이 되고요. 미관이 바로 엉망이 되죠. 철근 널려 있고 또 건자재 널려 있어서 엉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포크를 공사해가지고 푹 파놨는데 여름에 물이 고여서 빗물이 고여서 바로 아이들 그 공사 현장에 들어가서 놀다가 익사를 당할 수도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안전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건축공사를 들어가게 되는 그 건축적에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라라고 의무를 가하고 있고요. 그 의무를 이행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안 할 수가 있다고 보아서 미리 착공신고서를 들고 온 건축 중 그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큰 공사를 하겠다라고 착공신고서를 들고 온 건축주에게 미리 그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그때 예치금 한도는 총 건축공사비의 1%를 미리 예측할 수 있어요. 다만 그 공사를 하는 자가 우리 국민일 때 적용하지 어떤 한국토지주동사라든가 지방공사에게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신탁계약이라든가 보증을 채웠던 그런 건축공사도 적용하지 않고요. 그래 우리 민간인들이 그냥 이렇게 공사에 들어갈 때 그 규모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할 때는 안정할 예측을 총 건축공사의 1%를 예측할 수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왔습니다. 바로 예측할 수 있는 대상은 연면적 얼마냐 1000제곱미터 하고 얼마를 예측할 수 있냐 건축공사비 1%다. 그래서 이 건축공사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 제일이다라고 안전모를 쓰면서 공사를 하는데요. 안전이 제일이니까 안전관리 예치금의 예치 대상 규모는 1000제곱미터 이상일 때고 예치금의 한도는 1%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내용 469페이지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해서 가로 1번 읽어두시고 넘어가서 보면 가로 2번 바로 예치 대상에 나오죠. 허가권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을 거기다 체크하고요. 건축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착공신고를 한 건축주에게 장기간 건축물 공사 현장에 방치되는 것에 대비하여 미리 미관개선과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인 그 예치금을 건축공사비 1% 체크 1% 범위 내에서 예측할 수 있다. 그 정도만.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미관 개선 및 안전관리를 위한 명령에서 이 기억은 읽어보시고 니은 보십시오. 이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해놓고 바로 공사 들어도 착공신고가 수리되어서 공사 들어왔던 그 친구가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그러면 스스로 안전관리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안 했어. 그러면 허가권자가 빨리 하세요라고 1차로 개선명을 내립니다. 개선명을 내렸는데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면 니은 봐보세요. 허가권자가 직접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합니다. 그때 그 조치를 취할 때는 그걸 행정대지평이라 하는데 그때 들어간 돈은 아까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 비용이 더 나왔다면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는 거 봐두시고 디귿 허가권자는 방치되는 공사 현장을 안정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에 고지하고 건축주가 예치한 예치금을 사용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이때 허가권자는 착공신고 이후 건축 중에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로서 공사 중단 기간이 몇 년을 지난 경우에는 건축주에게 서면으로 고지한 후 그 예치한 안전관리 예치금을 사용하여서 현장에 대해서 안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2년을 지난 경우 이렇게 받으십시오. 자, 그 다음에 4번 건축물 안전 영향평가가 나 있죠. 자, 여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